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 지금이 9시 40분 축제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.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 난전 어시장 일단 한번 보고 할 거예요. 한번 보겠습니다. 9시 40분 여기 지금 난전시장 있는 난전시장 아직은 한가한데 오늘 축제 마지막 날이고 일요일이라 좀 있으면 좀 많이 붐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꽃게는 원래 11시 반부터 판매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상인들하고야 무슨 뭐 그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맞는 말이다. 아니 그거는 좀 있으면 이제 안개가 좋아지면은 이제 안개만 달라고. 대신 이거 3kg 이거 궁 용도에 맞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싸고 그리고 예. 11시 반 돼야지 팔도록 여기 규정이 그래 돼 있다 하나요 이쪽에? 저희 경매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. 경매를 넣는 거예요. 호루라기가 좋다. 이런 건 어떻게 해요? 키로에 2만 원이요. 키로에 2만 원 이런 거 이거 횟감 되는 거예요? 될 것 같은데 제 눈에는. 네. 좋다. 새우도 많이 있고 여기 새우 활 꽃게는 11시 반이 돼야지 팔 수 있다고 그래 얘기를 하네요 이쪽에. 전체적으로 지금요 대하 지금요 죽은 거 지금은 활은 11시 반 지금 배 들어오는 시간은 오후 몇 시인가 배 들어오는 시간 물어봐야 되겠네요. 네. 야! 아니나 저 안에 우리 병원 남은 거 있어 가지고 와. 오, 여기도 이렇게 청조기가 들어오네요. 네? 아니, 예, 조기 혼자 얘기했어요. 이 조기는 어떻게 해요? 키로에 5만 원, 요건 키로에 만 원. 아, 큰 거. 예, 참조기. 요 참조기 맞잖아요. 안에? 뭐 할 게 있어서. 내가 잘못 보나 내가 그래 보이는데. 예. 예, 가지고 왔네. 예, 중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마예요? 오늘은 저 굵은 거는 15,000원이고, 요거는 만 원이고. 중화 15,000원. 그다음에 요건 만 원. 일찍 들어온 거만 원. 지금 들어온 거 15,000원. 지금 들어온 거 15,000원. 네. 어제하고 같네요. 이 가격대가. 이거하고 지금 얘기한 가격은 4kg 한 마리 기준이에요. 그다음에 여기 소금을 가져오시면은 그냥 버무려 주시고 소금 안 가져오시면은 15,000원. 아, 5,000원, 5,000원 풀었습니다. 5,000원 풀었어. 제가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. 생겼구만. 15,000원. 4kg 한 마리에 15,000원 그래요 지금. 아, 서대 이래 있고. 여기 사명, 이 사명, 저기다. 좋네요. 이런 건 얼마 가요? 3만 원이에요. 3만 원.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, 이거는. 키로에 대해서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이쁘게 찍어. 예? 이쁘게 찍어놔. 좀 이쁘게 찍어. 대야가 이렇게 좋네요. 대야가 크기가 이 정도 커요, 지금은. 요거는 지금 키로에 3만 원이고 이제 좋은 것들 대하철 돌아와 가지고 진짜 나오네요. 요건 자연산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그 흰다리 새우인데 요거는 자연산 대합니다. 키로에 3만 원 굉장히 좋네요. 여기 있고 요 중화는 얼마예요? 요거 공댕이는 키로에 5천 원. 키로 아 키로에 5천 원. 여기 중화예요? 아 요거는 15,000 원. 키로에 요거는 키로에 5천 원이구나. 아 저도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러네. 고맙습니다. 만 원이요, 만 원. 예, 1kg. 지금 2kg라 그랬어요? 물렁게, 물렁게. 예, 예. 지금 11시 반이 돼야지 여기는 활 꽃게를 팔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. 그, 요일에 상관이 없이 굉장히 경매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게 이 소래포구 난전하고의 저 상인회 하고에 아마 약속인 것 같아요. 그래서 11시 반 돼야 되는 게. 근데 이제 죽은 거 이런 거는 미리 다 팔 수 있게 그래 돼 있고 사는 거는 그렇습니다. 사는 거는
그다음에 꽃게는 보니까 지금 아니 꽃 생새우는 지금 보니까 10,000원, 15,000원 4kg 한 마리 그렇게 팔고 있네요. 좀 일찍 들어온 거는 10,000원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. 11시 반이 돼야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. 아 여기 망둥어가 있네요. 여기 망둥어 이런 건 전부 다 살아있는 거지. 망둥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? 3kg에 2만 원이요. 3kg에 2만 원. 예. 예, 횟감 되는 3kg에 2만 원. 4개월밖에 못 먹어요. 예, 요거는 저기 1년생이에요. 1년살이. 1년생인데 너무 가을에만 먹어요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예, 11시 반이 돼야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묵은 것만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이제 3kg 좀 물 빼놓고 이제 용도에 맞게 가지고 왔어요. 이거를 무조건 자꾸 가격으로다가 싼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저 유튜버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싼 것만 하면 안 되고 용도에 맞는 그런 거를 가져가세요. 쪄먹을 거는 좀 너무 싼 거 찾지 말고 좋은 거 하고 키로 5,000원이나 이제 이런 거는 물렁개 쪽이니까 육수용, 이게 국물용 위주, 뭐 무침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시험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선도가 좋으면 되죠. 선도가 좋으면 죽어도 선도가 원래 갑각류는 선도가 나쁘면은 못 먹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. 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일단 선어인 경우에 죽은 경우에도요. 뭐 그래도 손님들은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시네. 수조기도 보이고. 3kg에 2만 원. 네. 지금은 거예요. 오 이제 갑니다. 갑니다. 11시 반 돼야지 여기는 제대로 시장이 열립니다. 3kg 2만 원이라는 거 지금 지금 이건 아직 오전이라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은 3kg 2만 원. 네.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거 보는 거 저런 거 나쁜 거는 이렇게 다 많이다가 빼내시네. 예. 7,000원짜리가 물렁이고 5,000원짜리가 3kg 2만 원인데 이거 다 눌러봐. 한 통에 눌러봐. 얼마나 좋은데. 좋아요 이거. 3,800원 다 눌러봐. 와 이런 거 꽉 찼다. 네. 이거 만원짜리 아니야 이런 거? 만원. 예 만원 이런 거 해줘야 돼. 여기 영창호네. 네. 이게 영창호. 영창호 딱딱해. 이제 안개도 알도 차고 좋아요. 아, 딱딱해 하세요. 만원 좋은 거는 만원이에요. 그 다음에 3kg 2만원짜리는 아주 작거나 아니면 물렁이 좀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딱딱해, 예, 좋은, 좋은 거예요. 좋은 거. 하나도 안 들어가 손이. 싼 거 사지 말고 좋은 거 사세요. 지방 사놓다고. 3kg 2만원 사는 거보다 이런 거 만원짜리 제대로 된 거 샀다 드세요. 이런 거 간장이랑 가래요. 사실 좋아요. 이거 아주 좋네요. 진짜 간장이. 예. 어디 갔어? 예. 여기 영창호 한번 여기 가서 와보세요. 요 사모님이 요 물건 좋은데 몰라보시네. 자꾸 싼 것만 찾으시고. 싼 게 많아서 그래 바닥에. 예. 그 3kg 2만원짜리 짓고 그런데 물건 요거 좋아요. 이거 만원이 요거 사세요.